가수 지드래곤이 19일 마엑스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에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21일 서울시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드래곤 측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에 지드래곤은 참석하지 않고 갤럭시 코퍼레이션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 조성의 이사는 지드래곤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에게 일주일간 자진 삭제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기자 회견 내용 보시죠. 권지용 씨 계약 수사 종결 관련 입장문. 결국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권지용 씨 계약 사건 연루 혐의와 관련해서 최종 무혐의 및 불송치로 공식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권지용 씨는 연예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도 연관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추측과 왜곡된 소문들로 인해 권지용 씨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공식 입장 발표를 그리고 보도를 마지막으로 권지용 씨가 다시 아티스트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무고했던 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예계 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연관 보도가 없기를 요청드립니다. 권지용 씨는 왜곡된 사실과 억측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권지용 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수사에 협조했던 이유는 먼저 권지용 씨 스스로가 이 사건에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권지용 씨와 같은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 조성의 이사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권지용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의혹 제기가 있었기에 수사가 필요했다. 과정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권지용도 국가기관의 절차와 수사를 지지하고 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지드래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드래곤은 손편지로 마엑스 퇴치 근절을 위해 재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지드래곤은 뉴스를 보며 한해 평균 마엑스 사범이 2만 명에 달하며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중에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마엑스를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 누군가의 오빠를 형으로, 동생으로 또 동료로 그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